자, 좀 수급상 양시장 조금씩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에서 계속 누르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회복을 좀 더 세게 하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 녹록치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종목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우선은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목표가 도달된 종목이 있어서 이거보다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화전자, 7월 18일 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좀 AS를 도와주십시오? 네, 일단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역시나 아이폰 14가 이제 좀 있으면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갤럭시 폴드4나 혹은 이제 Z 플립4가 새롭게 출시된 상황에서 이제 아이폰 14까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9월에 이렇게 경쟁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될 겁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엮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수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 15에도 이 잠망경 카메라 탑재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좀 좋은 수급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 9월 달에 도달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 좋은 시선을 받으면서 또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도달 뒤에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도 충분히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목표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매물대 구간이죠. 3만 500원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더 차익,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만약에 3만 5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순환을 노릴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1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2차로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3만 500원. 하반기 스마트폰 전쟁의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 넘어가 볼게요.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해서 제가 모멘텀을 좀 들었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의 상승세를 약간은 반납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회가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어제 종가 부근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어제 히딩과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었죠.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히딩도 어제 종가상으로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어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다가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라인을 굉장히 좀 잘 확보를 하면서 여전히 추세는 또 상승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죠. 양봉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어제 종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종목이 약간 밀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루키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 고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 보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종목이죠. 우리바이오 가져왔습니다. 네, 자 최근에 떠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의료용 대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정부에서 이제 2024년까지 대마 성분을 보유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이제 제조하고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의료용 대마 시장이 2024년까지 51조 원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바이오는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주로 이제 엮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적 자체도 충분히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급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앞선 매물을 상당히 조금 잘 소화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서 추세를 상승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힘을 굉장히 좀 잘 모아놓은 만큼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면 또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이죠. 4,8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3,9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들으면서 차트 보고 있었는데 우리바이오는 이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우상향을 밟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강보합이고요. 4,350원 기록하고 있네요. 자, 우리바이오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용 대마와 관련한 그런 모멘텀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4,8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3,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